우리가 야구를 하면서 제일 사고 싶은 글러브들 있죠. 막 제일 비싸고 막 제일 레어하고 막 제일 좋다고 막 소문난 그 글러브들 있죠. 그런 것만 취급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강남중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플러스 베이스볼입니다. 들어갑시다 빨리. 글러브 진짜 미쳤네. 화덕이야? 와 쩌네 진짜. 야 이건 어떻게 글러브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 플러스 베이스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러스 베이스볼 대표 민병철입니다. 민병철은 영어 교실 아닙니까? 아야! 자 플러스 베이스볼입니다. 여기가 지금 강남중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 야구용품을 이제 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다녀봤는데, 네네. 이 아까 뭐랄까요? 이렇게, 쓸데없는 글러브도 다 쳐내고, 제일 윗등급 글러브만 전부 모아가지고 농축시켜서 이렇게 다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꼭 비싼 글러브 위주로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약간, 편집 매장의 형태로 제가 껴봤을 때 좋았던 거, 제가 경험해보고 괜찮았던 상품들, 또 반대로, 또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가격에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만 모아서 좀 추천하는 매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따지기에는 너무 다 비싼 글러브만 있어요. 아. 네, 이게 선수들이 사용하는 중고 4프로거든요. 이게 사사키 포코, SSK 예, 4프로 글러브입니다. 예, 이거 뭐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 얘는 2m이고요. 가다가 이제 제가 저 글러브를 좋아해서 이렇게 글러브를 하려고 보면 이제 각 브랜드마다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4프로 글러브들은 비매품의 글러브고요.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여기 있는 이 라인업에 50만 원 언더는 없습니다. 맞죠? 50만 원 언더의 글러브 밑으로 글러브가 없어요. 이거 네. 좀 궁금합니다. 데펜 볼파크라고 해요. 볼파크. 예. 이게 이제 미야자키에 있는 굉장히 지역의 강한 야구 전문 샵에서 이제 개발한 글러브예요. 출시한 글러브인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좋은 글러브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껴봤을 때 그쵸. 좋은 점이 느껴지는 게 정말 좋은 글러브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정말 좋은 글러브들 많이 갖다 놓고 계시거든요. 손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와 이런 느낌들 그런 글러브들입니다. 하지만 오, 이거 좋다. 껴보시면 얘도 다른 느낌의 야. 짱짱함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옐 스토리라고. 옐 스토리요? 옐 스토리. 옐 스토리. 옐. 아. 와 이거 진짜 좋네. 이것도 글러브는 10만 원짜리 글러브든 30만 원짜리 글러브든 40만 원짜리 글러브든 시드품을 딱 가져와 버리면 그렇죠.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잘 몰라요. 네. 일반인들은 네. 사실은 그 이 가죽을 본다고 갑자기 네. 이 가죽 구분이 막 되냐 이거 솔직히 네.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얘는 30만 원이고 얘는 왜 10만 원이야? 물론 가죽이 다는 아니겠죠. 안에 들어가는 뭐 펠트라든가 안에 들어간 제품들이 더 고급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글러브들 위로 이제 가잖아요. 글러브를 처음에 이렇게 매장에서 딱 꺼내갖고 손을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 이래요. 그런 글러브들이 있어요. 와 이거 뭐야? 약간 이런 글러브들이 있어요. 얘 약간 그런 느낌 있네. 네, 그러니까 가죽이 얘네들은 되게 쫀쫀하고 짱짱한 느낌이 있게끔 만들어진 글러브예요.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이 정도 급의 글러브를 굳이 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그 정도까지 안 껴도 됩니다. 솔직히 되는데요. 글러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또 되게 글러브에 둔감하신 뭐 이렇게 그 용품에 둔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대로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네. 해요. 글러브는 왜 이렇게 다들 신성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되게 의문이기는 한데요. 네. 이게 글쎄 이거 말하기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근데 이게 항상 문화적으로 어떤 산업이 발달할 때 네.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리주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윌슨 글러브 같은 거 보면 뭐 어때 잘 잡히면 되지. 아 그렇죠. 또 일본 글러브 같은 경우에 그거랑 정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장인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손과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노력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하게 좋은 글러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좋은 글러브. 아, 너무 과하게 좋은 글러브. 아. 그런 글러브도 있고. 근데 한국은 거기에 조금 중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아끼고 그런 애정을 갖고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쓰기가 좀 너무 아까우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네네. 신성시 생각하게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일본에서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좋은 글러브는 뭐냐? 그럼 결국 내 손에 잘 맞는 게 글러브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글러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러브는 그냥 공을 잘 잡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글러브를 우리가 뭐 사가지고 야구하려고 쓰는 건데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래니까 저는 그거가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 분이치 드래곤즈에서 이제 유격수로 뛰고 그때 이제 전성기를 맞고 있다가 마지막에 2013년도에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을 했고 예. 이제 이거는 그때 지급받은 글러브인데 소프트 아 예. 한신 타이거즈 내야수 선수의 네. 모델 글러브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한테는 최적의 글러브지만 이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포프로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그렇죠.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글러브가 그러니까 이런 글러브가 다 사토자 글러브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글러브를 만들던 사람이 사토 씨가 이런 글러브 만들다가 아, 네, 선수 지급 글러브. 그러니까 이게 포프로예요? 네, 포프로예요. 그래요? 네. 뭐 그래요? 그러니까 포프로는 이 선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글러브라고 저는 생각해요. 품질로 아. 따지면 그러니까. 근데 각자 좋은 글러브가 자기한테 맞는 글러브가 제일 좋은 글러브라고 하면 이건 네. 이 선수한테 맞는 글러브지 제 손에 맞는 글러브는 아니거든요. 그죠. 사양상으로 더 떨어지는 글러브들도 실제로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왜냐 그러면 그 선수의 요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글러브들이지만 네,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미트인데 아, 네. 이렇게 이거는 여기가 원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네. 이게 아베 밑에 특별한 사양이에요. 그러네. 이렇게 되면 잡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네, 잡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요 원판이랑 이 웹이 보통 여기는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뒤로 밀리게끔 그쵸,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요거는 밀리지 되니까. 않게끔 만들어 놓은 특별한 구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웹이 늘어나지 않는 글러브를 갖다가 우리가 볼을 잡기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그 플레이 스타일로는 불편하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아베가 원하는 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거 화려지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아 예, 네네 예, 저도 잘 봤습니다. 네네네. 이거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표님? 네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총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랑 네, 야중사 쪽이랑 같이 아... 연결해서 글러브를 판매하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이거 원래 저는 저희는 야중사에서 이제 네네.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리뷰를 해봤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네, 써보시면 네, 잘 몰랐는데 정말 되게 좋습니다. 이게 아직 인지도가 사실 네. 많지 않아갖고 되게 좀 제가 소개를 할 때도 화이어즈 이러면서 이제 리뷰를 했던 건데 네. 제가 실사용을 해보면서 이거 진짜 좋다 이러면서 했던 건데 생각보다 가격도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저희는 이제 뭐 프리미엄급 글러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성비라고 얘기했을 때 30만원대 중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야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는 그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의 글러브를 갖다가 이런 정도의 사양을 또 이런 배색이나 여러 가지 한국형 스타일을 녹여서 30만원대 중반에 이제 이렇게 유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글러브예요. 아, 요게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선수 출신의 디렉터가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대기업이라고 하면 야구 전문 대기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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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이제 1인 브랜드로 출시해서 일본에서도 이제 가성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네, 그런 브랜드인데 뭐 굉장히 애착이 있고 저희도 이제 조금 이제 글러브를 좋은 글러브를 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강추할 수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좀 많이 레어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게요 처음 봤습니다. 저는 키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들 여기 오면요 여기 플러스미스 보면 이거 뭐야 이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라인 매장이나 이런 데 인터넷으로 뒤지면 사는 뭐 맨날 나오는 글러브들 그런 글러브들 말고 이건 뭐지 이러는 글러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좋은 글러브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손을 딱 껴보고요 우와! 이랬던 글러브 중 하나입니다, 얘가.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사용했던 글러브고요. 근데 이제 이 글러브가 여기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쉽게 누구나 편하게 껴보실 수 있게끔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연히 이제 이게 색깔이 독특한 느낌도 있고 해서 네네. 이 글러브를 껴보신 분들은 다 처음에 그 반응이에요. 우와! 이런 느낌.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글러브의 어떤 컨셉 자체가 네. 정말 글러브가
플레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프로 선수들을 위한 글러브예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 스폰 받으니까 그 글러브 낄게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플레이 하나하나가 글러브 때문에 좌지우지 될 정도로 내가 글러브에 민감한 사람들은 프로 선수들도 돈 주고 와서 사서 끼는 글러브예요. 아, 이해가요? 네. 그래요?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걸 갖다가 온라인에서 가격을 노출시켜서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뭐 얼만데요? 뭐 깎아주세요. 이런 게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뭔가 조금 뭐랄까 프라이드 있는 약간.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제작자랑 저희랑 이제 합작 브랜드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쿠치라고 되게 유명한 선수 네네네네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이분이 만드는 글러브를 사용하려고 여태까지 이 SSK 이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네. 이제 그만큼 글러브는 누가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거 만드는 사람이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제작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명 브랜드는 큰 대형 공장에서 글러브를 만들기 때문에 가령 이런 식이에요. 옆에서 패턴을 떠가지고 가죽에 조각 낸 파트를 옆쪽으로 직원한테 밀어주면 넘겨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재봉을 하고 또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공정을 그렇죠.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이 글러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글러브를 아까 제가 핏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으로 따지면 이게 슬림 핏인데 왜 슬림 핏으로 만들어야 되지를 이해하고 글러브를 만드는 사람이랑 그냥 옆에서 주니까 재봉질을 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나가고 보면 결국 글러브 느낌이 처음에 제작자의 원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글러브의 특징은 자기가 혼자 이 글러브 공장에서 끝까지 마감하는 방법으로 글러브를 만드는 거고. 아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지금 글러브 사면은 같은 브랜드인데 뽑기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넘기는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픽셀을 한번 내요. 그러고 넘어가면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야. 맞죠? 네 그런 느낌이. 내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패턴을 이렇게 잘라갖고 옆에 보냈는데 걔가 두 개를 이렇게 안 붙이고 약간 요렇게 붙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공정 넘어가면 그냥 막 꼬매. 그러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글러브 다 뒤틀어져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러면 그거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큰 브랜드다 그러면은 뭐 100개,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중에 뽑기운 없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100개를 보면 100개 다 틀려. 아, 맞아요. 그 가죽 자체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가죽도 우리가 가죽은 한 장에 이 가죽은 이 느낌 나는 건 이 한 장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건 저희가 60만원씩. 아, 60만원. 네, 다 오더 방식으로 한 개에 5개씩만 생산한 한정품으로 아까 말했던 선수들 글러브 제작하는 선수 지급하는 글러브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만든 글러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쨌든 관계자니까 네. 내 어떤 애정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오케이. 그 판단을 네. 저는 이제 고객한테 맡기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판단을 고객한테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서 정말 대표님이 이렇게 뭐랄까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글러브가 맞는지 네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글러브마다 컨셉이 있는데 지금 네. 이런 거는 되게 아 뒤로 작품, 빼지 마요. 작품 같은 컨셉이라고 그러면 네. 이거는 진짜 운동장에서 실사용을 했을 때 잡았을 때 포구감이나 네.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거예요. 손에 대이는 느낌이나 손등에 대이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되게 좋아. 근데 이렇게 세 거보다 길들이기 한 개 너무 좋아. 이거 대표님한테 길들이기 해달라겠지. 이게 길들이기 한 개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가져가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구매해 갈 건데, 이거를 이제 대표님한테 길들이기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길들이기를 하면서 우리가 길들이기에 대한 어떤 얘기들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플러스 베이스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